처음 너를 다르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. 분명 쉽게 뛰고 쉽게 가라앉을 마음이었다. 세상이 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우리 선배님. 야, 나 헤어졌다. 대박. 그거 딱 보면 헤어지는 이유를 알겠구만. 좀 계산할 때도 되지 않았냐?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.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할까? 아는 분이 아이스크림 위에 그 마카롱까지. 일주일. 미쳤어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움직이고 있어. 마이크가 살아있어. 떨고 계시 분위기야. 우리 지민 씨를 보면서 말을 설레가지고. 기다려 봐.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. 아빠 가시죠. 아빠. 그냥 순서대로 말해요. 입에서 피가 안 나오나요? 여기서는 안 나와도 될 것 같고. 마지막에는 피가 안 나죠. 누나들의 뭔가 이렇게 서로 되게 소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즐거웠던 현장 같습니다. 여기 이번에 진짜. 나중에서 나가게 되겠어! 우리 못 보겠어! 지금 똑같은 거 변호사가 탈옥자도 시켜주나? 제 형이 뭘 걱정하는지 알겠다. 국민참여 재판으로 세상 이목구비 딱 좋잖아. 신 때린 건 최기사야. 그 다음 뭐니? 여기까지. 내 거였다. 빨리 가자. 가장 안전한 곳이야. 거의 이 정도면 뭐 뽀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. 하지마.